잘 지내시는지요? 아, 잘 지냈고요.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 모델 하우스가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하는 줄이 깁니다. 전형적입니다. 뭐 구성이? 아니 모델 하우스. 여기 가가지고 카메라 들이대면은 잘 인터뷰 해주나요? 진짜 청약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이게 제 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기대가 큽니다. 카메라 3대가 와도 인터뷰합니다. 드론에다가도 인터뷰합니다. 노또. 프로는 시작하고 한 8분까지 계속 로또란 얘기가 계속 나왔어. 로또 수준이죠. 거기는 완전 로또인데. 언론까지 로또 분양이라며 주목한 곳은 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거 말고 로또요. 로또. 계속 나왔어. 여기요. 이 세트. 이 세트. 궁금했어요 이거. 이 세트 비싼 세트. 이 한 평짜리 이 세트 만드는데 138만 원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 한 평을 좀 어떻게 보여줄까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 영화 도그빌 있잖아요. Most of the building, he blasted through what. 약간 그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안 보일 것 같은 거야 우리 세트에서는. 그래갖고 이제 한 평을 한번 만들어보자. 벽도 다 세우고. 저 한쪽 벽은 없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여기랑 천장은 없었어도 되지. 맞아 맞아. 80만 원까지는 다가도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게 대부분 이게 인건비. 특히나 시간도 많으면은 좀 자체 제작할 수도 있을 텐데. 아 자체 제작 많이 시키세요. 지원주한테.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다섯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분 그 다섯 아이 엄마잖아요.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오! 거기 당첨되신 분인 거야. 저도 이제 집 지어질 때 몇 번 갔거든요. 아 진짜? 아 그냥 가게 돼요. 좀 몇 분 만나요 또. 오.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이게 아 약속한 거예요. 이만큼 갔는데 더 멀리 뛰고 이만큼 갔더니 더 멀리 뛰고 예 네. 그러니까 집값을 잡을 수도 없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이게 그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았던 사람들의 마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1순위 청약에만 7만 2천 명이 몰렸고 2순위 청약에 7만 2천 명이요? 7만 2천 명. 가점 79점이요? 79점. 가점 79점이면 어떤 조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내 집을 가져보지 않은 나이가 많으신 자녀도 많으신 뭐 이런 분들 아닐까. 몰린 곳인데요. 무려 3만 2천 개의 통장. 모델하우스나 가보면은 아기 안고 온 사람들 엄청 많고 아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줄 길게 서 있고 이런 사람들의 열망과 열정과 갈구하는 마음이 좀 대단한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나 사실 저기 애 데리고 모델하우스 가본 적 있어. 아이가랑 같이 가잖아? 그러면 빨리 들어갈 수 있어. 그걸 노린 건 아니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개한 해당 업체의 분양 원가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공개를 잘 안 보고 그냥 들어가서 이거 지금 우리 집도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이랬나? 근데 사실 그 이 신청하는 사람들 마음은 원가가 궁금한 거보다 내가 얼마에 샀다가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사실. 그러니까 그게 좀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 원가 공개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이거 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사실 이해하라고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도리를 한다 정도의 법이 정한 때까지는 하겠다. 이해하든 말든 그냥. 같은 업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상황. 마우스 한번 더듬으셨는데? 마우스 한번 더듬으셨어. 그럼 커트를 빼야지. 아, 편집이 좀 디테일하지 못하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투샷 같은 거는 인터뷰 끝나고 많이 하나요? 아니면 인터뷰 전에 따고 시작하나요? 보통 인터뷰 끝나고 합니다. 잡담하면서 투샷을 따고. 저 투샷 찍을 때 참 뻘쭘할 때가 많아요. 사실. 할 말 다 했는데 괜히 또 그치. 식사 뭐 하실 겁니까? 이런. 저번에 어떤 사진은 연애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인 연애 얘기를. 업체가 공개한 일반 분양시설 경비 600억 원을 아파트 전체 세대수로 나눠보니 세대당 부담금은 무려 5,500여만 원.
그러니까 난 이게 전 취재하면서 이게 제일 좀 놀랐어요. 일반 그냥 시설 경비라 그래갖고 아 딱 가서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른단 말이야. 모델하우스 짓고 모델하우스의 뭐 전기 수도 같은 운영비, 광고비, 홍보비 이런 걸 공공택지에다가 그냥 건물만 올렸는데 그다음에 이거 홍보 안 해도 로또라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다가 이 비용으로 세대당 5,500만 원을 부담시킨 거니까 아 이거 진짜 조금 진짜 과한 거죠. 분양시설 경비 599억. 수련을 좀 선호하시는지 안 꺼리시는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 안 좋아하시는 분 지금 지금 이게 더 어려. 저희한테는 0035년 어디 그 실제로 선으로 추천을. 근데 이게 그림이 없었잖아요 이번 아이템 특히. 또 그냥 전화 시제도 있고 뭐 아까 두 얘기한 이런 방법들이 있었을 거로 PD로서 생각했는데 네. 미안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창문 앞에서 하니까는 얼굴이 검게 나오잖아. 역광. 역광. 최대한 좀 이렇게 얼굴에 잡티를 가리고 싶었어요. 전 얼굴에 잡티화를 시도한 거 아니시고. 제가 하겠습니까? 하남씨가 하겠습니까? 그 돈이 다 분양시설 경비는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어쩔 데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죠.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우리는 모른다 이건데 사실 아 이게 저기 뻔한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는 이건 내 책임 아니고 제 책임이에요? 이제 제한테 물어보면 이게 내 책임 아니고 걔 책임인데요?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분양과 관련해서는 진짜 뭐 시행사, 국토부, 지자체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편집하면서도 조금 좀 고민이긴 했어요. 아까 그 FD 얼굴은 왜 가렸나요? 일단 저기 당사자들 의견을 제가 물어봤는데 아유. 나오고 싶지 않다. 아 근데 제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PD 같지 않아가지고 모자이크 팀에 맡겼는데 모자이크 돼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냥 이렇게 하진 않죠. 제작진은 헬기를 타고 최근 뜨고 있는 수도권 헬기 오랜만에 둘러보겠습니다. 과천시 의회 재갈 임주 의원에게 좀 신기한 게 이게 오디오가 픽업이 됐더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헤드셋 안에다가 그 와이어리스를 끼워 놓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DMZ 때 그 이민호 헬기 타 가지고 서울에서 헬기를 타고 신비로운 대지 사이로 헬기에서 인터뷰했다가 하나도 소리가 안 들려 가지고 못 썼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들었죠. 과천에 살고 있다는 김효진 씨. 주로 청바지를 입고 이 자리에 들어설 예, 공공택지 아파트. PD 수첩 PD들의 그 복식에 대한 그런 맞죠 정해져 있죠. 와이 자켓. 아 자켓. 촬영용 자켓. 셔츠만 입고 다닐 수 있나요? 혹시 여름에 덥잖아요. 카라 입는 거. 사실 뭐 라운드 입고 나가도 되긴 하는데 위에서 싫어하니까 위에서.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는 업체가 제출한 분양가 산정 서류를 토대로 지자체가 위촉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데요. 저 알아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이런 있는 심사 절차를 받기 몰랐어요. 전에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처음부터 알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취재하시다가 취재하다 알았죠. 시의회의 조사 결과 아 이거 회심의 컷이었는데 잘 안 살더라고요. 아 저는 괜찮아요. 잘 살았나요? 네. 이게 또 이렇게 느리게 나오게 하는, 느리게 플레이되게 하는 초고속으로 찍은 다음에 예, 편집을 했죠. 심사 받아야 할 건설사가 거꾸로 심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나리오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전체의 줄거리가 예. 그냥 과천하고 전혀 관계없을 때 심의원 됐었고 예. 과천하고 연관이 됐을 때 사직하고 나왔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제 본방을 봤는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초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내가 심사위원으로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공교롭게도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먼저 됐고 그 이후에 이상무님이 사업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거 아니냐라는 전화를 하신 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나중에 자기 회사가 선정됐더라도 자기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임했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때 사직하고 나왔어요. 그때 사직하고 나왔어요. 금호산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건 2016년. 해당 임원이 분양가 심사위원이 되기 1년 전입니다. 다시 물어본 거예요. 전화를 받으시는 게 신기한데요. 그렇게 아, 이 통화 저랑 세 번 정도 통화하시다가 이후부터는 아예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근무네요. 근무에서 이렇게 추천이 왔고. 보낸 사람이 양상무가 직접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네. 예. 본인이 지원했어요? 네, 저 대기한다 했다. 네, 이거. 본인이 지원.
진짜 황당했어요. 네. 저한테 엄청 화냈단 말이에요. 금호산업 그 상무님이랑 대우건설 그 부장님이랑 내가 일부러 간 거 아니다. 그런 식의 얘기 계속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지원하신 거예요. 본인이. 회장님. 예. 자꾸 그러면 협회하고도 저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또 거기에 진실 게임이 돼요. 아 제가 협회 쪽에다가 보내. 예를 들어서. 네. 뭘 잘못해서 내 뭐 또 이 내용도 또 녹화하실 것 같은데. 네. 녹화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협회. 저기 협회 아니, 쪽에 보내신 네, 전화 끊겠습니다. 상무님 보내신 메일을 제가 이게 마지막 통화. 마지막 통화. 네. 그러면은 진짜 로또 맞은 건 누구예요? 로또 맞은 사람들은 건축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올라잖아요. 네. 분양가 올라가면 당연히 시공사들 아닙니까? 네. 프로그램 마무리할 때 되게 뭐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마무리 멘트로. 근데 저는 이번에 국민중개사분들 이분들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일선에서 정부 정책과 시장의 논리 사이에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격변하는 것을 직접 보시는 분들이니까 저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 이런 걸 듣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그 얘기로 이 프로그램을 좀 마무리 한번 해보자. 개인이 로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로또죠. 분양가가 비싸다, 아니 싸다 이런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논란도 사회적으로 비용이잖아요. 쓰지 않아도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부가 국토부가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도 한번 공개해볼게. 이걸 법으로 한번 만들어볼게. 되게 작은 단계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씩 밟아가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어떤 의심 혹은 의혹 아니면 내가 바가지 쓴 거 아니야? 라는 걱정 이런 건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